오늘 비슷한 가격대에 국내 판매되고 있는 준대형 세단 3개 모델을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국내 출시와 함께 핫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이너 체인지 모델 스마트 캠리와 대한민국 고급 세단의 대표 모델이죠. 그랜저 그리고 품질이 업그레이드된 뉴 SM7 모바를 전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시승할 위냐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어디 가셨지? 차 안에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델과 네. 연기를 겸하고 있는 이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왜 캠리에 왜 타고 계셨어요? 언제 또 가셨대? 제가 캠리 차를 타면요, 김태희처럼 유명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재밌네요. 아무튼 오늘 네. 세 가지 차량에 대해서 비교해 본다고 하셨는데 맞죠? 네, 네 맞아요. 뭐 일단은 캠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중형 세단에 가까운 모델이고요. 네. SM7과 그랜저는 준대형 세단. 근데 세 개 모델이 공통점이 있어요. 가격대가 국내 판매가가 3천만 원 초중반대에 형성돼 있다는 거. 네. 저도 그럼 빨리 타보고 싶거든요. 네. 제가 옆에 시승하면서 어떤 차가 제 스타일인지 네. 어떤 게 더 편한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덜덜 출발해 볼까요? 네. 네. 그럼 바로 출발! 출발! 네, 이 차가 바로 또 최근에 출시된 스마트 캠리입니다. 스마트 캠리. 아, 네. 완전히 새롭게 변신한 신형 캠리인 거예요? 네, 완전히 새롭게 변신했지만 그냥 마이너 체인지예요. 페이스리프트라고 쓰는데 지금까지 페이스리프트지만 이렇게 많은 큰 변화를 가져온 모델은 있었나? 거의 없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실내 네. 분위기도 이전 모델보다 좀 더 화려해지고 되게 고급스러워진 거예요. 그렇죠. 일단 뭐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다 바뀌었어요. 실내 부분에 다 바뀌었고 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2,000개 이상의 부품이 다 재설계하고 바뀌었다 그래요. 소음 같은 경우도 되게 안 들리는 거예요. 바닥에서 올라온 소음을 그만큼 억제를 많이 시켰다는 거죠. 엔진 격골 방음이나 차체 방음, 유리 같은 경우도 양사방의 유리를 좀 더 세분하게 이제 그 외부에서 들리는 풍조름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적게 들어오게끔 하려고 뭐 고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정숙하다. 되게 소음을 많이 잡았다고 듣기는 했었는데 네. 실제로 지금 가면서 진짜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조용하고 집인 것 같아요, 집. 네. 처음부터 이렇게 캠리에 대해 관심을 보였는데 그럼요, 캠리 네. 모델이었으니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차 정말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기존에는 조금 더 약간 더 고프나 조금 더 봤던 디자인 약간 그런 부분이면 디테일하게 보면은 아까 색감적인 부분이나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고급스러운 거 세련미를 두 개를 접목시킨 것 같아서 여성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속도를 이렇게 쭉 가속 페달을 밟으면 네. 속도 정말 빠르게 생각보다 잘 나가지 않아요? 배터리 속도 이렇게 나오죠. 이 정도에서도 지금 달리는 속도에서 웨이브의 풍절음이 전혀 안 들고 일단은 정숙하다. 모든 면에서 정숙하다는 느낌이 들죠. 지금 약간 이렇게 바닥 자체가 이제 오돌토돌한데도 뭐 큰 소음 없이 뭐 나가는 느낌이 있고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 바로 RPM 게이지가 확 튀어 오르면서 나가는 맛이 이렇게 또 이 느끼세요? 이 느낌? 네. 네. 뭐 6단 자동 변속기와 궁합을 이뤄가지고요. 뭐 한 181마력 정도의 힘을 발휘해요. 뭐 수치라고 좀 모르겠지만 일단 181마력이면 뭐 그냥 무난한 수준, 나쁘지 않은 수준의 뭐 출력을 힘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 캠리 스타일이 제 스타일로 지금 와닿고 있어요. 아, 캠리 스타일. 네. 볼수록 매력적인 아이가 아닌가. 네,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층들이 현대적인 걸 원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젊은 층들이 이전보다는 좀 많이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캠리에 대한 뭐 약간 총평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기본기에 차량이 요즘 최근에 가져야 할 기본기에 정말 충실한 차, 충실하게 만들어진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스를 조금 더 가왔다는 그런 네. 느낌. 네, 그렇죠. 네.
네, 이번에는 국산 고급 세단의 이제 대표 모델이죠.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그랜저. 이 차병 자체가 너무나 그 웅장한 느낌이죠. 그랜저라는. 그랜저. 차만의 색깔은 네. 변함없다. 네, 변함없다. 네. 일단 뭐 이 차를 타면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장님, 사장님, 네, 사모님. 근데 뭔가 좀 직책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있어 보이는 차. 네. 네, 그런 느낌 있죠. 너무 지금 안락하고 뭔가 주문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보니까 실내도 캠리버나 네.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 있어요. 네. 시야적으로도 그쵸? 넓은 느낌이 많이. 말 그대로 급이 준대형 세단이니까. 네. 근데 솔직히 고급스럽긴 하지만 캠리랑 비교해서 어떤 것 같아요? 조금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디자인도 저렇게 중후한 느낌이 있지만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잘 안전 상태에서 등을 기댄 안전 상태에서 모든 부분에 손이 뻗어가서 이제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섬세하게 또 그런 부분에 인체공학적으로 또 설계를 했다는 것도 매력이네요. 스티어링 반응도 빠르게 잘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축으로 해서 그 스티어링 바퀴를 움직였는데 지금은 전동식 모터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스티어링을 쉽게 편하게 가벼워졌죠. 많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장치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는 뭐 이 차도 준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조용하고 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넓고 안정적이고 굉장히 편안한. 일단 뭐 국산 차이지만 좋은 차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끊임없이 사랑을 받자 매니아층의 사랑을 받죠. 네, 그렇죠. 솔직히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린 그 T사의 정말 베스트 셀링 카가 캠리인데 그 캠리와 같이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국내 대표 주자로. 네. 근데 정말 전혀 일단은 빠지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승차감도 그렇고 하체에 돌아오는 소음도 어느 정도 많이 억제가 된 것 같고 중대형 차만의 중대형 차 스타일을 두루두루 갖춘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정석이죠. 아 중대형 차는 이런 거다. 교과서? 정석? 어우 교과서. 중대형 세단의 교과서. 오 멘트 좋죠? 캠리는 외국에서 수입해온 비싼 원서 막 캠리는 원서다. 그랜저는 교과서다. SM7은 어떻게 될까요? SM7도 또 타봐야 그런 단어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네, 이제 마지막 차. 마지막 차. SM7 노바. 노바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SM7 노바요? 노바 뜻이 뭐예요? 노바란 말은 말 그대로 신성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이제 뭐 새롭게 떠오르는 뭐 그런 세단이라는 그런 의미로 노바라는 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 엔진이 VQ 그 엔진인데 VQ 엔진이 또 워낙 또 워즈워즈 10년 연속 시상을 한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그러면 N사의 고급 엔진을 장착을 했군요. 네, 같은 뭐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장착을 하긴 했는데 뭐 생각보다 엔진 자체는 정말 뭐 검증받은 그런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반응이 좀 더 빨랐으면 반응이 느리다고요? 네 가속 페달 반응이 일단 지금 제가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또 밟으면 이렇게 늦게 반응한다고 반응이 느려요. 이게 즉각적으로 좀 전에 앞전에 탔던 두 차종과 달리 엔진 반응이 가속감이 좀 더 높죠. 그냥 지그시 느긋하게 그냥 달려가는 차. 차분하게 달려가는 차. 느긋한 아이디어죠. 근데 이제 반응 이 차 자체도 좀 기존보다 좀 더 정해졌어요. 이 차도 페이스리프트잖아요. 페이스리프트인데 엔진에서 들어오는 겹벽 방음이 잘 된 것 같아요. 밟아도 엔진 소음이 크게 들어오지가 않고 하체 소음도 어느 정도 잘 잡아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솔직히 차를 지금 그 가속을 해서 네? 차체가 일단 길쭉하잖아요. 그 뒷자리 공간이 넓어요. 넓어서 뭐 그랜저도 되게 넓은데 넓어서 이 차는
개발할 때부터 운전석을 위한 운전자를 위한 차가 아니라 오너 드라이브가 아니라 뒷자리 운전자를 위한 차 하긴 했죠. 그래서 뒷자리는 넣습니다. 근데 차 길어서 직진성인 고속 주행에서 직진성은 되게 좋아요. 안정감 있게 쫙 뻗어나가는 그런 맛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실질적으로 주행해 봤을 때 시내 주행을 해보면 뭐 캠리나 그랜저가 그랜저가 그 나쁜 편은 아니고요. 그 SM7 이 차가 차체가 일단 지금 무겁기 때문에 이 차 엔비가 그래도 제일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솔직히 시내 엔비에서 시내 주행에서 시내 주나 복합 좀 제가 달려보면 리터당 10km를 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당차에 비해서 이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 세 개의 차종 모델을 옆자리에 타보신 느낌이 어떠셨어요? 가장 진기한 거는 네. 이렇게 세 개의 차종을 네. 동시에 하루에 한꺼번에 타고 비교해보시는 시간이 1번 기차에 네. 또 매거진밖에 없던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저한테는 차를 선택했을 때 아주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요. 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똑똑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너 내 나만의 스타일?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브랜드별로 추구하는 면이 다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시승이었던 것 같습니다.